청년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듣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 확실히 깨닫고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같이 강의 듣는 것도 신기하고, 제가 이제 살면서 저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기회 가지게 돼서 정말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이나 자기 학교생활이나 자기 인생에서 좀 꿈을 찾고 자기 진로를 좀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고등교육재단 드림렉처 더 넓은 세상으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서울을 비롯해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충북, 그리고 세종과 대전, 인천 지역에서 와주신 400여 명의 학생분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드림렉처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특강에 익숙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마치 지식을 전수받기 위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드림 렉처는 조금 새로운 접근, 새로운 자극들을 학생들한테 좀 호기심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그 특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첫 번째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식사 바로 다음이라서 많이들 피곤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집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의 수준도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아주 보람찹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뭘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다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농. 드림 렉처 덕분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미래 세대에서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강연을 계기로 앞으로도 학생들이 코딩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관련 직종으로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같은 분야에서 만나면 더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기대 안 하고 그냥 와봤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저한테 매우 뜻깊었고, 특히 첫 번째 강연하실 때 공부보다는 생각 위주로 하라고 하신 거 듣고 정말 많은 생각 앞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아직 잘 결정을 못했었는데 이번 강연 듣고 좀 제 진로에 대해서 좀 걱정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런 큰 강연을 들을 기회가 흔치가 않은데 여러 훌륭하신 분들 강연 들으면서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또 앞으로의 제 진로에 있어서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간 것 같아요.